누군가의 결혼식 파티에서 혹은 경기에 승리를 했거나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니 펑 소리와 함께 흘러내리는 하얀 거품의 주인공 바로 샴페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샴페인도 와인의 한 종류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샴페인처럼 와인 속에 탄산가스가 많이 들어있어 거품이 나고 잔에 따르면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는 발포성 와인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파클링 와인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스페인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카바,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 독일에서는 젝트라고 부르며 오직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흔히 팡 하고 터지며 하얀 거품이 나는 술을 모두 샴페인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샴페인이라는 단어 역시 샹파뉴의 영어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달라도 만드는 원리는 크게 비슷한데 먼저 포도를 1차 발효시킨 뒤 다시 2차 발효를 통해 와인 속에 탄산가스를 남기는 두 단계의 양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파클링 와인은 언제부터 마시게 된 것일까? 사실 와인에 탄산가스가 생기는 현상은 아주 오래전 인류가 와인을 만들어 마실 때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여기에 관한 기록까지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한참 왜 와인에 탄산이나 거품이 생기는지 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저 와인이 잘못 만들어졌다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샹파뉴는 연평균 기온이 10도 이내로 매우 서늘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후 늦가을에 와인을 담그면 와인의 발효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겨울이 왔고 추위로 인해 발효를 멈추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2차 발효가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탄산가스나 하얀 거품이 만들어지기 일쑤였고 때론 그로 인해 병이 폭발하는 일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발효로 인한 자연 발포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폭발하는 와인을 악마의 와인이나 미친 와인이라고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샹파뉴에서 만들어진 와인에선 거품이 잘 생기는 것인지 이 특별한 와인에 관심을 갖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이웃나라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다 1662년 영국의 과학자 크리스토퍼 메렛은 어떻게 이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는지 스파클링 와인의 양조 과정에 대한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7세기 이렇게 원인이 밝혀진 스파클링 와인을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게 만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파클링 와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도사 돔 페리뇽입니다. 샹파뉴 수도원의 와인 책임자로 오게 된 돔 페리뇽은 이 미친 와인의 맛에 반해 일반 와인병과 달리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유리병에 스파클링 와인을 담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독특한 모양의 철사 마개 뚜껑을 도입하며 지금 샴페인의 시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수도사 돔 페리뇽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샴페인이 바로 꾸베 돔 페리뇽으로 이 꾸베 돔 페리뇽은 195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 대관식은 물론 1981년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의 결혼식에도 쓰였으며 영화 007에서 제임스 본드와 항상 함께 등장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샴페인 같은 스파클링 와인은 기포 때문에 알코올이 더 빨리 혈류에 도달해 다른 와인에 비해 더 빨리 취한다고 하니 맛있다고 벌컥벌컥 마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위트 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